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교통사고를 짚어보는 화제의 사고 시간입니다. 오늘 화제의 사고 관련 자료부터 보고 오시죠. 자, 오늘 사고는 화물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는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사고의 경위를 보면 이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정차되어 있던 외제차의 옆구리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를 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을 해서 음주 수치가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고요. 자, 음주 수치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는 당연히 최고의 음주 수치를 적용한 그런 음주운전형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통 도주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내가 음주 전과가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보통 사고 처리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또 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서 도주를 하게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주 차량죄가 훨씬 더 크게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괜히 이 음주운전 걸리는 것 때문에 도주를 했다가 더 큰 특가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밌는 건 이 판결의 내용을 보면 이분이 음주운전 전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과를 합쳐서 전과 17범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고를 딱 낸 순간 본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순간 큰일 났다, 무조건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대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뉴스에 나온 죄명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돼 있거든요.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이 됐다는 건 대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고 사람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마 특가법으로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전과 17범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까지 쳤는데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양형 이유를 보면 손괴 부분에 대해서 피해 회복이 다 됐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아 뭐 음주운전 내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너무 형벌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개개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양형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도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괴된 부분은 다 손해를 배상해주고 피해자 합의를 받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친 5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화재 사고는 계속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